number 17, Alexandra from Sweden. Love, life, fashion, love.그러면 오늘은 미스 인터내셔널 퀸 대회설 딱 한 간만 얘기하고 방송 여기서 오늘 마칠게요. 어떻게 하다가 미스 인터내셔널 퀸을 참가하게 되었는지가 첫 번째 한 편. 미스 인터내셔널 퀸 처음 참가를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. 매년 동안 뭐 미스 인터내셔널 퀸 나가는 언니들도 보고 유튜브 때문에 미스 인터내셔널 퀸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하고 싶은 게 2010년도 친구가 지원서를 다 해석해줘갖고 지원을 해서 보냈고 내가 준비한 거는 내가 만든 한복 내 디자이너 친구가 만들어준 실크 노란색깔 드레스 사르비스키 보석 여기 보석값 말한 150, 200만원 들은 것 같아요. 머리는 내가 하고 메이크업 해준 언니 따라가서 메이크업 해주고 정말 1등 할진 몰랐고요. 왜냐면 정반대되는 예쁜 트랜스들이 많잖아요. 조그맣고 토끼 같고 하지만 나는 그 옆에 있으면 좀 크잖아. 좀은 아니지 많이 크지. 근데 그 걱정을 하고 갔는데 반은 작고 반은 큰 거예요. 그래서 어? 난 나만 되게 커 보일 줄 알았는데 아시아 트랜스는 좀 작고 미국? 남미 트랜스들은 크더라고요. 그 나보다 더 큰 애도 있고 아 알겠어 그냥 나는 나를 보여주고 당당하게 지지 않고 즐겁고 5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저는 아침 5시에 눈 떠서 화장하고 8시까지 아침 먹으러 가고 늦지도 않고 투정 안 부리고 항상 웃고 카메라 들이대면 그냥 즐거운 표정 짓고 그냥 막 행복하고 우린 친구야 그런 행위를 펼치니까 결국에는 1등을 했더라고요. International Queen 2010 goes to number 딱 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 한 명 흑인 친구 그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아주 여성스러운 친구 한국에서 온 가장 키 큰 친구 세 명이 남았는데 난 솔직히 2등 될 줄 알았잖아 근데 딱 넘버 나인 미니 한 이러는데 그냥 주저앉았죠 근데 그런 모든 애티튜드와 그런 행동은 내가 다 inspired by Miss Universe 왜냐면 미스 인터내셔널에 나와서 1등하고 그 대회 나와서 하는 애티튜드들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. 약간 미스 유니버스 따라하고 막 당당하게 걷고 막 다이아나 멘도자 같이 막 노란 드레스에 막 다리를 보이면서 막 장난기 웃는 웃음으로 막 보고 머리를 막 자회전 막 우회전 막 하면서 하는 트랜스들이 없더라고. 그냥 막 이러고 있어. 나 예뻐. 어쩔 건데. 이래. 하나도 안 친해. 하지만 막 가식적으로 웃고 있어. 이래 이빨 나와 이거. 하지만 나는 하하하 막 이러고 막. 그래서 그런 영감을 다 1등하는 순간까지도 그런 공부를 나는 미스 유니버스에서 본 거를 다 한 것 같아요. 물론 울기도 했지 약간. 근데 진짜 수도 없이 힘들었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웃고 있어야 되고 막 하이힐 신고 막 예쁜 척 해야 되고 막 월드 피스를 외치고 막 월드 피스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
그냥 친구들이 좀 자신감 하나 갖고 갔는데 1등이 됐더라고요. 너무 신기한 일이지. 그때 당시에 제 언니들은 거의 90%가 나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. 나라 망신 시키지 말라며. 그렇게 키 커갖고 안 된다며. 그 중에 몇 명은 나한테 응원해주고 태국 갈 때 차비도 주고 자신감을 너무 주시더라고. 그래갖고 내가 그 분들 보란 듯이 내 스타일로 나를 안 버리고 저처럼 원래 그랬던 사람처럼 그랬어요. 그런 그쪽의 관계자분들도 나 같은 트렌스 처음 봤대요. 이렇게 키 큰 트렌스, 특히 진짜 아시아는. 근데 너무 당당하고 내가 나타나면 뭔가 홍해가 쫙 갈라지더래. 어떤 건지 알지. 옷을 그렇게 예쁘게 입고 왔대. 근데 운도 좋았고 기본적으로 클러치 백 같은 거, 이브닝백 조그만 10개, 뭐 드레스 한 10몇 벌 완벽하게 하고 왔거든.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. 예쁘게 하고 나오는 게.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지금도 항상 태국 갈 때마다 예쁘게 하고 왔죠.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내가 그 무심한 당했던 사람이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믿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몰랐고 감격스러웠고 일단은 나 그거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고 그래서 아무튼 1등을 해갖고 한민이는 라이프가 체인지 됩니다. 두 번째 편은 다음번에.